안녕하세요. 색소폰 아티스트 전광우입니다. 먼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에 올라오는데 알람이 갑니다. 그래서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. 또한 저희 네이버 밴드 또 있어서 밴드에서 색소폰 학교 검색하시면 저희 밴드가 있고요. 그 다음 네이버 카페는 색소폰 학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 자료들을 업로드 해놨습니다. 카페도 많이 들어오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강의 주제는요. 혈압이 있으면 색소폰 풀면 안 되나요? 라는 강의예요. 뭐 사실 강의뿐만이 아니라 강의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궁금하죠. 근데 제가 사실 정확하게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혈압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린다면 뭐 저는 혈압이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혈압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혈압이 있으실 때 내가 무리하지는 않아야 합니다. 무리하지 않아야 되고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색소폰을 풀다가 혈압이 많이 올라갔던 원래 혈압이 굉장히 좀 많으셨던 분인데 이 색소폰을 너무나 열심히 많이 불었더니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서 쓰러지셨대요. 근데 그분이 얼마나 무리하셨냐면 아침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쉬지 않고 색소폰을 부셨대요. 그래가지고 그분이 핑 하셔가지고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다 하더라고요. 그런 말씀을 듣고서 제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이 색소폰을 즐기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이 악기를 너무 좋다고 해서 내 몸을 혹사시키거나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를 정말 저는 반대합니다.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쉬어 가시면서 쉬는 것도 제가 연습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쉬면서 내가 연습을 하면 무리 없이 할 수가 있고요. 혈압이 있으시다면 내가 남들보다는 한 30%에서 40% 정도 연습을 조금 더 약하게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혈압 자체가 압으로 인해서 혈관이 축소가 돼서 이 펌프가 더 심해지면서 이렇게 혈압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색소폰은 호흡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호흡을 쓰고 있지 않으면 몸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압 때문에 그 압이 또 다 머리로 올라가게 되고 하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게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해주시고 가장 정확한 이거에 대한 거를 여쭤보실 때는 의사 선생님께 꼭 물어보셔서 내가 지금 혈압이 어느 정도인데 이걸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라는 걸 꼭 물어보셔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뭐든지 무리해서 하게 되면 이게 전공이 아니잖아요.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또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몸관리도 하시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혈압이 있으면 악기를 불면 안 되나요? 악기를 뭐 너무 심각하면 불진 않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약하게는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 말이 답이 아니라 의사선생님께 물어보셔가지고 꼭 건강 챙기시면서 색소폰을 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.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제 네이버 밴드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